3,675명의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슈마 기계가 새로 들어와서 커팅을 하고 있고, 많은 이 커팅 한땀한 땀을 하느라 시간을 좀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수기들은 여전히 건재하게 잘 돌아가고 있지만, 오더가 별로 없네요. 오더를 주세요, 오더를, 여러분들. 네, 오늘은 이렇게 옷 사진 촬영을 알탕형의 티셔츠로 사진 촬영을 했었고요. 이렇게 퓨전 하트로닉스 데모 장비를 좀 빌려 와가지고 다음 주에는 티셔츠 만드는 그리고 열 전사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해보는 영상이 나올 거고, 모자 프레스도 열심히 잘 돌아가고 있고요. 많은 제품들이 계속 출시돼서 만들고 있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아,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캔버스 백에 대해서도 많은 미팅에 한 이런 공간에서 또 한층 업그레이드 된이 모자왕의 워크숍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자왕입니다. 야,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고 한달 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딱두달 전에 이제 육두 자수기와 자수 변태 현국씨가 들어와서 한달 동안은 정신없이 좀 바빴고, 저도 그때 잠깐 베트남에 어머니랑 여행도 다녀와서 자수기를 좀더 능숙해지게 만들고 오더를 받을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베트남을 다녀온 한달 후부터 제 전화번호를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좀 만났거든요. 하루에 많게는 세 팀, 네 팀, 적게는 한팀 정도를 계속 만나오면서 한 달을 지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좀 오더를 받으려고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좀 활동을 하고, 그래서 또한 달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좀 많은 생각이 좀 들었고, 미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정보를 제가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이 많이 저한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 그냥 무작정 유튜브에서 좋다, 쉽다, 간단하다, 내가 하나씩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장점만 보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난 것 같아요. DTG를 바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서, DTG는 바로 시작하면 안 된다. 차라리 이 커팅 필름, HDV, 열 전사 필름으로 모자나 티셔츠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차라리 자수 쪽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끝판왕이 DTG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분은 장비를 다루고 막 그런 성향이 아닌 것 같아요. 외향적이고 마케팅을 더 잘하시고 막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러려면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하시고 판매 쪽에 하시면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생산에 서포트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제 오더를 많이 받으려고 이제 인스타 활동이나 그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최고급의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다, 오더를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운이 좋게도 몇몇 오더를 받아가지고 생산을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자수 뭐 앞자수, 옆자수, 아니면 앞자수, 뒷자수 정도 놔주는 거는 큰 어려움이 아니고, 가격은 요 정도 책정하면은 뭐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가격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자수를 놔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와 너무 많은 불량품을 만들어냈었고, 이 가격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 굶어죽기 딱 좋겠구나, 그런 부분도 좀 나와서, 야, 이거 내가 빨리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많은 다양한 나의 경험이나 정보나 지식들을 좀 알려주고 싶다, 뭐 이런 일도 좀 있으면서 시간이 보내졌고, 여기 있는 슈마, 예, 벨기에산 커팅 기계, 그게 이제 또 다시 들어오고, 저기 있는 티셔츠 히트프레스 기계가 다시 들어오면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니까 막 배우는데 또 엄청 오래 걸렸고, 유튜브나 이런 데 통해서 세팅하고 이러고 배우고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중고로 샀기 때문에 이 세팅하는 법은, 그래서 직접 하나하나 다 공부해서 배워내다 보니까 또 오래 걸렸고, 그런 막 많은 시간이 지나고, 또 동시에 제가 좀 되게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두 대의 자수기가 좀 멈춰 있는 것에 대해서, 야, 이건 손실이 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 막 제품을 막
출시하고 만들어내려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런 강박관념을 받다가 스트레스가 뻥 터지고 그래서 자수 변태와 많은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저 육두자수기 문제점 아주 좋고 아주 잘 돌아가는데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좀 하고 다양한 스트레스와 해결책을 좀 만나가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카메라를 키니까 할 얘기가 정말 많아지네요. 오늘은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뭐 베트남에서 시작한 지 정말 오래됐죠. 뭐 4년, 5년 정도 된것 같은데 또 다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다시 세팅을 하면서 결국은 자수 기계와 이제 커팅 기계로 티셔츠도 만들어서 오늘 솔직히 일요일인데 나와서 알탕형 티셔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판매를 시작할 건데 이렇게 굿즈 사업까지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해나가는 길은 잘 맞고 정상적으로 쭉 나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건 아닌데 이건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압박받지? 하는 다양한 조건들이나 이런 게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인공지능 AI에 빠져가지고 인공지능 디자인 챗GPT가 제가 정신없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좀 비서처럼 깔끔하게 정리해주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베트남에서 많은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인을 써가지고 그 소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재가공해가지고 디자인을 했었는데 최근에 기계 때문에 고생하면서 몸도 마음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정리하고 이관제 과장과 자수 변태가 생산 쪽을 맡아주기로 하고 제가 영업 쪽을 맡기로 했는데 영업 쪽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와 이거는 영업을 받기만 계속 받아서 미팅만 계속하면은 일 처리가 안될것 같고 제가 어느덧 가장 싫어하는 영업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가장 힘들어하는 장비 돌리는 그 기술자나 아니면 공인처럼 시간을 너무 많이 그쪽으로 뺏겨서 어느 순간에 디자인을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만나시는 분들도 저한테는 디자이너의 역량이 가장 강한 부분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렇지. 디자인에 손을 놓으면 안 돼. 트렌드에 뒤처지면 안 돼. 이래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을 좀 해보고자 그런 영상이랑 뭐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보면서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많이 성공을 이뤄내서 제가 가진 포토샵과 일러스트 기법이 더해져서 디자인을 좀더 고퀄리티로 혹은 좀더 빠르게 디자이너 서포트가 없이도 내가 해낼 수 있는 열심히 해나가지만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제 문제거리로 좀 잡고 있으면서 아무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커스터마이징 비즈니스 최근에 일본 바르던 본사에서도 와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걸 설명했을 때 맞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많은 분들과 미팅하면서도 잘하고 있고 뭐 되게 존경스럽다 너무 잘한다 멋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우선 제 스스로는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비 다 갖추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도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저도 생산자이면서 디자이너면서도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진정성 있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케팅이 브랜딩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네. 제품 오더도 받고, 많은 모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생산해드리고 이러고 싶은데, 제가 그런 거를 잘 못해요. 마케팅이나 이런 걸.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다 기계도 본전도 못 뽑고, 우리 인건비도 못 뽑아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유튜브를 해야 된다.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더 업그레이드 된이제 실력을 가지고 제 경험을 많이 얘기 드리면서 노하우를 좀 공유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다시 켰고요. 가능한 한 많은 영상을 만들면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시즌2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열심히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속 구독을 해주시면서 저의 다음 영상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되게 쫓기고 빨리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영상부터 쭉 나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